반갑습니다. 닥터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모니터를 쳐다보느라 여러분의 눈이 아주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하느라 지친 눈이 쉬면서 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피곤할 수밖에요. 모니터 화면을 쳐다보는 동안 눈꺼풀의 깜빡임의 횟수는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혈액순환도 줄어들고 안구의 건조증도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눈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재미있는 뷰티템 한 가지, 안부 마사지 기기를 소개해드려 볼게요. 저도 평소에 서너 시간 이상 꼬박 눈부신 무용등 밑에서 수술을 하고 진료를 하느라 눈을 혹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출퇴근길에는 운전을 한다고 집에 가서도 자기 전에는 꼭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눈이 뻑뻑해지고 충혈되는 현상을 자주 겪습니다. 특히 가을과 겨울에 건조한 계절의 아침과 저녁으로는 눈이 더 필요한데요. 눈이 너무 시려서 눈을 감고 있어도 불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경험이 있나요? 안윤근으로 둘러싸여 있는 눈꺼풀은 이 동맥과 정맥이라는 혈관들에 의해서 혈액순환을 받고 있고 이 림프관도 이 상부에서 하부로 흘러내려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관들은 이 수축과 이완력이 있는 일종의 파이프와 같아서 원래는 안윤근 따위의 눈 주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안검 주변의 혈액과 림프의 순환이 좋지 못하면은 이 피부의 톤도 어두워져서 흔히 이야기하는 다크서클이 여기에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선 장비 없이 눈의 피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눈을 따뜻하게 해줘야 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손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눈을 지그시 감은 상태로 눈에 손을 갖다 대고 마음속으로 30을 셉니다. 하나, 둘, 셋, 28, 29, 30. 눈이 피로할 때마다 반복해서 이렇게 하시면 눈도 편해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만일 따뜻한 물로 샤워나 세안을 하시게 되면 생리식염수를 적신 깨끗한 면봉이나 컨택트 렌즈 세정액을 묻힌 면봉 등으로 이 눈꺼풀 가장자리를 닦아주시면 안검의 가장자리 또는 속눈썹 뿌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피지선인 메이보미안 선의 통로를 잘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눈꺼풀 수술을 많이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안검 성형 수술 후에 나타나는 부종 등으로 환자들의 눈이 불편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눈 주변부 순환을 도와주면 좋아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중 화장품 판매처나 약국 천냥샵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젤 타입으로 된 찐질팩을 구입을 하시거나 이런 수건을 물에 적셔서 꾹 짠 후에 전자레인지에 40초 정도 돌려서 따끈따끈하게 만든 후에 눈을 덮고 누워서 온열찜질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얼굴에 대기 전에 손목에 이렇게 대어보아서 뜨거워서 화상의 위험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눈썹 뼈와 안화 주변의 뼈를 꾹꾹꾹 눌러서 눈 주위 마사지를 해주면 됩니다. 편안해지는 브금을 틀어놓고 있으면 기분도 덩달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팩이나 수건을 데워서 쓰는 게 실제로 해보면 불편하고 이게 금방금방 식기 때문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편하게 쉬고 싶은데 이 셀프로 눈 마사지도 따로 하려면 정말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눈 주변의 순환을 도와주는 브레오 IC4 모델 안부 마사지 기기를 5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병원 대기실에도 이걸 비치해서 대기 시간에 환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도 드리고 있고요. 이 단종된 5년 전에 구입한 제품을 협찬해주는 브랜드는 없겠죠? 노협찬입니다. 자, 먼저 제품의 기능,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의 구성은 쿠션, 지퍼백 안에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품을 이렇게 꺼내보면 스트랩이 있습니다. 이 안부 마사지 기에 머리를 고정을 시켜서 꽉 조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저같이 머리 큰 사람한테는 크기를 조절해서 쓸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이 압박과 진동 그리고 동시에 35도 이상 최대 42도 정도의 온열 자극이 리듬감 있게 반복이 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배경음악으로는 계곡에서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도 들리기도 합니다. 이게 5년 전에 나온 옛날 버전이라서 그런 기능은 없는데
요즘 나오는 최신 제품 버전에서는 이 블루투스에 연결을 해서 원하는 음악을 실제로 재생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손을 대보면 이 따끈따끈한 온열 찜질이 되는데 이 너무 따끈해서 손난로로 써도 될 정도로 뜨겁습니다. 따뜻해. 이 제품은 세 가지 모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드로는 슬립 모드. 10분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열과 지압이 이루어집니다. 약간의 진동도 있고요. 이때는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메디테이션 모드가 있습니다. 15분짜리 코스인데요. 이때는 온열과 압박 그리고 부금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계곡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군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드로는 하드 모드. 저는 이거 하드코어 모드라고 부르고 있는데 20분짜리 코스로요. 온열과 진동, 부금, 지압. 이것을 불규칙적으로 반복하면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 충전을 하면서 써야 하는데요. 이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포트에 우리가 흔히 쓰는 5핀 충전 단자를 여기에 꽂아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액정 화면이 충전 중이라는 표시로 바뀌면서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충전하는 중에는 이 제품을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약 서너 시간 정도 충전을 하고 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대여섯 시간 정도로 생각보다 꽤 깁니다. 기계의 안쪽에 이 눈꺼풀이 닿는 이 곳에 이 벨벳 느낌의 부드러운 천으로 된 부분이 패드이고요. 이 패드에 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공기압 발루닝 포션들이 네 유닛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곳에 눈이 닿아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마사지를 하는 기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 마사지의 강도가 이 사람의 손보다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이 마사지를 받는 기분이 듭니다. 관자놀이 부분까지는 커버를 해주지 못해서 지압을 이 관자놀이까지 충분하게 해주면 좀 더 어떨까 하는 미련이 조금 남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무게가 725g 정도로 이 머리에 쓰기에는 비교적 좀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 무게도 좀 개선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군요. 그리고 이 내장된 풍선을 부풀릴 때 특히 이 모터의 구동 소음이 좀 커서 처음에 이 기계를 쓸 때는 좀 시끄럽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쓰고 몇 분 정도 지나면 이 소리에도 익숙해져서 언제 신경 쓰였냐는 듯이 잠이 쏟아져서 혼절하게 됩니다. 이 슬립 모드는 혼절 모드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참 잠들어 버렸을 때 10분의 작동이 끝나면서 알림음이 울리는데 그때 화들짝 깹니다. 잘 자는데 누가 갑자기 큰 소리로 일어나! 이렇게 깨웠을 때 그런 깜짝 놀라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렇게 가장 약한 모드에도 금방 적응을 해버려서 최근에 저는 기본 메디테이션 모드 또는 하드코어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상의 팁을 좀 드리자면은 이 얼굴의 피지가 이 벨벳의 패드에 자주 닿게 되면은 기름 성분이 이염이 되어버려서 오래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얇은 손수건 같은 거 한 장을 또는 거즈를 대고 사용을 하셔야지 친구들과 식구들도 돌려가면서 같이 오래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의학적으로 주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라식이나 라섹 같이 시력 교정 수술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최소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안과의사 선생님이 써도 괜찮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좀 보류하셨다가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녹내장이나 백내장, 망막분리 등의 안구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 렌즈를 넣는 렌즈 삽입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 자체가 안부에 진동과 열자극, 물리적인 힘을 가하기 때문에 이 망막이 다치거나 각막이 다치거나 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구에 물리적 충격을 줘서 시력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약하신 분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전염성 눈병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가족들에게 옮아갈 수 있잖아요. 오늘은 안부의 건강을 보살피는 방법이랑 안구의 건강과 피로에 도움을 주는 품절이 된 기기를 리뷰해드려봤습니다. 기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눈에 적절한 온도, 순환, 그리고 휴식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이 몸은 천냥이고 눈은 구백냥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소중한 눈을 사랑해주자고요, 우리. 곱게 늙는 방법부터 눈 건강을 살피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닥터 크리스마스. 그럼 여러분 또 봐요. 메리 크리스마스!